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. 과외을 통해 알게 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. 재판부는 사회 구성원에게 선하게 살아가도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다고 질책했습니다.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모레 부산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.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것은 약 4년 만으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준비 등 3국의 협력 발전 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. 영국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국제 박람회기구 대표단 초청 만찬에 참석해 부산 엑스포 지지를 당부했습니다. 엑스포 개최지는 나흘 뒤에 결정됩니다.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보유는 정당 방위권의 당당한 행세라고 말했습니다. 김 위원장은 정찰위성 발사 기술자들을 위해 마련한 연회에서 부인 리설주, 딸 주혜와 함께 참석했습니다. 북쪽 대륙에서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한낮에도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. 주말인 내일은 찬 공기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날씨가 더 추워집니다.